이데일리 TV입니다. 롯데케미칼, 바이넥스, 키네마스터, 동양철관, 아남전자, 영흥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이마트,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FST,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덱스터, 골프존, 뉴딘홀딩스까지 담아봤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NC소프트, 하츠, 유니온 머티리얼, 포스코 엠텍, 원익 IPS, 알테오젠, 대한제강, 그리고 인크로스까지 담았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DLENC, 흥국화재, 호텔신라,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참 좋은 여행, 포스코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좀 어떻다고 보셨나요? 일단은 작년에 좀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 오히려 올해는 좀 새롭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작년에 좀 큰 타격이 있다 보니까는 올해 들어서는 뭐 기저효과라든지 또한 작년보다도 좀 더 나은 개선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겹쳐지다 보니까는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주들이 또 눈에 띄게 조금 많이 관심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뭐 유통주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고 올해대로 들어서는 서서히 개선세가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살펴보신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분석을 해보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키네마스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의 경우가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또 맞춤형 사업이지 않나라고 생각 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좀 사업 내용이 모바일 영상 편집 툴 서비스 기업입니다. 지난해 유튜브 좀 열풍에 워낙에 힘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기도 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는 경영권 매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동영상 소비량이 워낙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게 영상을 편집을 할 만한 도구에 대한 욕구라든지 수요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만 보더라도 요즘 이 시대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맞춤형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앱 다운로드가 급증세를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조금 어떤 그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두각이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일 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영권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탄력 또한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좀 장중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물론 전일에 한차례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좀 하락세로 마감한 모습 보였지만은 오히려 다시금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또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가가 한차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은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5일선 부근인 38,700원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은 길게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려는 분들의 관점으로는 손절가 11선 부근이 35,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그 이상 목표가를 본다고 하면 지금 4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요. 신고가 이렇게를 또 찍은 또 경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전고점 부근이 48,850원을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 48,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48,850원 선까지 목표가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38,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사들을 좀 밝히면서 새롭게 두각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부가 의료용 영상 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신시장 진출을 밝힌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급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의료용 영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만들겠다라는 좀 계획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대면적 사이즈의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용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고 좀 이미 계획을 좀 보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런 디스플레이 사업과 그리고 새롭게 의료용 사업이 이렇게 좀 결합이 되면서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성장세를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은 중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10으로 보면서 조금 더 가격적인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워낙 대형주라는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식보다도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 자체가 정별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22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21선 라인은 꼭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의 경우는 23,000원가량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격적으로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항을 받았던 가격 라인이 2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의 경우는 25,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300원 선까지 목표가 측정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 이슈가 있잖아요. 좀 새로운 신시장에 진출하겠다. 미래성장 사업으로 지금 이 의료용 엑스레이 영상 뭐 진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예. 전통적인 사업 부분이 워낙 자리를 잘 잡긴 했지만은 예. 회사가 다시 한번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좀 외형적으로 성장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또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물론 이런 부분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예. 수익성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또 가치가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실적이 따라와 준다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통적인 네. 사업에 이어서요.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알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유니온 멀티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의 공급망 제한 검토를 지시하려는 종목에 이 히토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는 이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히토류를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라라고 또 지시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간략히 또 정리를 해본다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 히토류 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 속에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워낙에 좀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조금은 지루한 장이 최근에 연출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니온 멀티리얼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히토류 대체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르 관련주 속에서도 한 번 더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좀 장중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니온 멀티리얼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만의 어떤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보다도 전체적인 히토르라는 좀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들썩거리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의 경우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또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하고 워낙에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는 경우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 21선 부근이 3,90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 라인입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목표가의 경우는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10%대 급등 흐름입니다. 4,500원 선인데요. 어쨌든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으로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희토류 관련주로 조금 선정을, 유니온 머티리얼을 볼만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부장님의 이제 관심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 좀 선정을 해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동양물산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력 사업인 농기계 사업과 그리고 담배 필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농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사업장이 한국, 미국, 중국계도 소재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7%가량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매출도 이렇게 15%가량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북미향 수출 호재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워낙에 집안에서 또 체류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조경기계라든지 어떤 농기계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점이 이 어떤 실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북미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미 진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판매 유통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기계가 또 새롭게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등과 같이 스마트 농기계도 연말까지도 선물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판로 확대들은 어떤 좀 수익성이라든지 다시금 성장세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물산의 일봉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이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매물 소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상향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오히려 조정 이후 오히려 좀 이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달에도 반등을 시도하려는 만큼 이 눌림목 구간을 마치고 나서 다시금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이 매수를 할 만한 좋은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640원에서 1700원 사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 죄송합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1,8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 창사 70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명을요 TYM으로 또 변경을 해서 좀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모멘텀들 기억하시면서요. 손절 라인은 1,500원, 목표가는 1,8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양물산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